아, 네, 그럼 같이 한번 가볼까요? 가보시죠. 네, 네. 어, 네, 가볼까? 안녕하세요. 아침이라 너무 피곤해요. 몇 시에 주무셨어요? 저는 한 4시, 5시? 늦게 자진 않았는데 아침에 좀 깨가지고 피곤해요. 차에서 좀 잘렸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. 피곤하긴 했는데 오면서 잘 자가지고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. KT 롤스터 탑을 이번에 맡게 된 퍼펙트 이승민이라고 합니다. DRX 정글 스펀지 배용준입니다. 일단 계속 신기하긴 해요. 그냥 뭔가 이렇게 사람 많고 뭐 뭔가 하는 거를 처음 봐가지고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촬영하는 거 보니 재밌기도 합니다. 팀 분위기도 좋고 스프링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올해 맞춰온 그런 팀원들이다 보니까 이번 년도 잘 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우찬이랑은 또 저랑 이제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사적인 깊은 얘기들을 좀 나눴고 팀 생활 어떤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좀 그런 얘기 나눴던 것 같아요. 우찬이 그래도 같이 나눴던 시간들이 많았어가지고 네, 반갑네요. 같은 룸메였어가지고 저희 또 그렇긴 하네. 멋있는 구도로 찍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. 제 생각에 진성이가 진짜 너무 멋있게 나왔어요. 뛰쳐나오는 거를 진성이가 좀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하기 쉽지 않게 생겼는데 뛰쳐나오는 거 진짜로. 연기보다는 약간 좀 들어간 타이밍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뭔가 딱 그 고개를 드는 타이밍이랑 뭔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그 원 스텝, 투 스텝이 좀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. 정확히 봤네요. 무슨 눈빛을 보여드려야 되나?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는 마인드로 해. 그런 거였어. 여기 가겠습니다. 저런 걸 안 해봐서 그냥 어려웠어요. 잘해야겠다, 빨리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. 힘들어 죽을 것 같지만 뭐 여기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. 진짜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? 저는 좀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 같이 얘기도 좀 많이 해가지고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색하지도 않고요. 그냥 다 친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2024년에도 서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꼭 건강 꼭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. 범수야, 행복해? 새해 복 많이 받고 이제 적으로 만나는데 서로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다. 그거 아니야? 그거 마크 중인 거. 사실 저렇게 보기만 해도 지금 저는 피곤한 편이라서 저는 약간 혼자 있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. 다른 팀원분이랑 한 기억이 딱히 없는데 그래서 새롭고요. 약간 제 친구 닮아서 좀 반가워요. 아, 친구분 닮아서 되게 영광인 것 같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개막전에 만나는 걸로 아는데 재밌는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. 좀 어둠에서 등장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잘 나올 것 같아요. 좀 멋있게 걷자라는 생각을 하고 최대한 좀 자연스럽게 걸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모든 길은 저를 통할까요? 좀 되게 빠르게 많이 찍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나갈지 궁금해집니다. 딱 컨셉보다는 그냥 잘생기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고기인 것 같아요. 잘 먹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너 혁정 어디 갔어? 맛있습니다.
가며 많이 본 얼굴들이라 친해지는 데는 되게 어려움 없었던 것 같아요. 아, 옆에서 숨소리 내가지고. 숨소리 낸다는 게 뭔 말인데?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야? 그럼 표정을 어떻게 해야 돼? 내 이빨 보이면 돼, 안 돼? 아, 이제 이빨 안 보여야지. 듀 선수, 3, 2, 1. 나 이렇게 하면 바로 엔지 나는 거야. 이렇게 하면 엔지 나는 거야. 아, 엔지 많이 내겠다. 오케이, 하시죠. 와와. 역시 차은이. 역시 1등이야. 너무 1등. 역시 B. 아우 왜. 아직 못 봐가지고. 근데 뭐 다들 열심히 해주시는데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하게 돼서 재밌고 또 이제 다 같이 세 명에서 촬영 또 하니까 편한 마음으로 더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. 하나생명이라는 팀에서 다시 하게 됐구나 세상 한번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고 빨리 경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둘 다 좀 순둥순둥하고 착한 면이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. 하나는 얘기가 있는데. 헛소문입니다. 질투를 했나 봐요. 누군가가. 아 뭔가 아쉬워요.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원래 좀 평소보다 더 빨리 끝난 것 같은데 더 찍고 싶었는데 그러게요. 와 저거 이렇게 진짜. 빨리 끝난다니 너무 아쉬울 따름이네요. 오늘 컨셉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번 시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협곡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는 만큼 잘 적응해서 좋은 모습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지플러스 기아 화이팅! 젠지 화이팅! 지원 화이팅! 안녕하세요. 파이팅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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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